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크게 확산하면서 최고 수준인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 300여 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훈 기자. 네, 영덕 산불 현장 지휘 본부입니다. 산불 현장까지는 1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이곳 지휘본부에는 소방 장비와 인력들이 밤샘 진화에 대비해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일단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영덕군 영덕읍 하천리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4시 무렵입니다. 어제 진화된 산불이 재발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1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는 최악의 조건이 모두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풍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영덕에는 강풍주의보 속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 바짝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바람을 타고 수킬로미터까지 불씨를 옮기고 있습니다. 또 산불 발생 장소의 지형이 매우 험준해 진화 차량과 인력의 접근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불길이 인근 마을로 접근하면서 영덕군 화수리 등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소 100헥타르의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최고 수준인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헬기 36대와 소방차 그리고 인력 1,000명이 투입됐는데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해가 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진화 작업이 가능한 헬기는 일단 철수시켰습니다. 대신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밤샘 진화를 펼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헬기를 다시 투입해 대규모 진화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불길이 크게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게 이 밤샘 진화 작업의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덕 화재 현장에서 TBC 박영훈입니다.